저희가 2023년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기 좋은 케이크 선생님 공방에 오늘 놀러 왔는데 선생님이 강동에 있다가 지금 하남 미사 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온 김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수인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앙금플러 공방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전에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서비스 관련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재직하고 있었어요. 왜 그만뒀어요?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가게를 너무 하고 싶었고 떡 케이크가 아니더라도 제가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나만의 가게를 갖는 게 좀 꿈이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니까 아 나는 회사랑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굳이 뭐 40대 50대 돼서 가게를 차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가게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네, 회사 다니면서 배우러 왔어요. 아 진짜? 네. 회사 다니면서 앙금플러 배우면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텐데. 네, 근데 그래도 퇴근하고 무조건 연습하고 제가 토요일날 수업이었는데 토요일날 끝나면 일요일은 무조건 하루 종일 거의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면서 회사 퇴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 배우고? 배우고 이제 회사에서 자본을 좀 더 마련하려고 몇 개월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제 바로 차렸어요. 그러면은 몇 개월 만에 차린 거예요? 제가 2021년 8월에 수업을 들었는데 가게를 얻은 거는 그해 11월이고 오픈은 12월 1월에 했던 것 같아요. 와 되게 빠르다. 3개월? 3개월?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강동에 오픈했었잖아요. 네. 그 여기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가게 얻을 때부터 강동이 아니라 하남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아직 제가 초보기도 하고 하남에 너무 많은 떡케이크집이 있어서 아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싶어서 강동으로 아 그래서 강동으로 네, 그래서 간 게 가장 크고 거기가 세가 많이 저렴해서 갔는데 한 1년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아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도 꿀리지 않구나 나쁘지 않구나 하나 봐도 지기네 지기 하나 봐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바로 알아보고 옮겨왔어요. 그때는 카페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카페 하는 게 없는데 네.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혹시 내 떡케이크가 매출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앞이 상업단지기도 하고 해서 점심시간대만 카페를 운영해서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없어요. 아 떡케이크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거었어요. 그러면 쌤 네. 카페도 있고 뭐 공방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앙금플러를 하게 된 이유가 취미가 요리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퇴사를 마음먹고 내가 어떤 가게를 하면 좋을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제가 20살 때 앙금플라워를 원데이 클래스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떠올리니까 되게 좋았다,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스쳐 지나가서 아 나는 떡케이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단위 테이블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딱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네이버랑 인스타그램에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를 딱 쳤어요. 그리고 상호를 보지 않고 이미지만 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케이크가 있으면 클릭해서 노트에 적어놓고 클릭해서 노트에 적어놓고 한 20개 정도 적었는데 그 20개 중에 한 15개가 저희 협회 케이크였고 우와. 그 15개 중에 거의 10개가 쌤 단위 테이블 선생님 케이크여가지고 아 여기서 배워야겠다 싶어서 바로 그 선생님 집이 어디예요? 저 여기 하남이에요. 하남에서 네. 인천까지 간 거예요? 네 1시간 40분? 왕복은 3시간? 열정! 열정이다. 단위 테이블 선생님한테 배우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단위 테이블 찾아갈 때 협회까지 다 고려하고 찾아갔어요? 네, 일단은 저희 협회 케이크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협회가 있다는 거는 제가 조금 앞으로 가는 길도 어렵지 않게 좀 가셨던 길을 그대로 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공방 후 운영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배울 땐 어땠어요? 솔직히 첫날에는 수업 끝나고 집 가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아 나름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당연히 첫날에 아 그 인스타에서 본 사진 내가 만들 수 있다 하고 갔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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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이거 못할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좀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니 여,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다 웬만큼 손재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첫날에 되게 많이 깨지고 돌아가는 날인 것 같아. 네. 근데 첫날부터 쉬우면 내가 돈 낸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 어, 뭔가 어렵고 배울고 뭔가 깨부실 게 있어야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맞아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공방 창업을 지금 하고 나서 네. 이제 두 번째잖아요 여기가. 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옮길 때? 그 전 가게에서 부족했던 모든 부분을 조금씩 다 보완해서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주차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 가게에서는 주차장이 아예 없어서 그때는 1층이었죠? 네, 1층이기도 하고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잠깐 세워두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여서 손님들도 힘들고 저도 차를 못 끌고 가는 게 물건이 많을 때도 택시를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는 게 너무 안 좋았던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가깝지만 역에서는 한 거리가 15분, 20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역에서 3분 거리로 미사역 3분 거리? 네, 네 미사역에서 미사역 3분 거리로 했던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인테리어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었어요? 인테리어는 일단 제가 두 번째인데 좀 얼마 안 돼서 옮기는 거니까 최대한 안 하고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실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한 게 뭐예요? 저는 평수랑 일단 여기가 10평에서 11평 사이고 한 거는 싱크대, 간판, 그리고 바닥 장판. 아, 이 데코 타일? 네, 이렇게 세 개만 업체에 맡겼고 나머지는 셀프로 했어. 조명이나 벽 좀. 벽은 원래부터 칠해져 있던 거여가지고 따로 손은 안 봤고 조명이랑 전기만 셀프로 했어요. 전기를 셀프로? 아빠가 전기 기사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구 같은 것 이런 책상이나 이런 거 거기 있던 거 그대로 네 나머지 물건들은 거의 다 그냥 그대로 옮겨온 그 전 평수는 몇 평이었어요? 창고까지 7평인데 따지고 보면 6평인데 제가 좁았구나. 카페도 해서 3평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됐던 그렇게 좁았어요 많이 공방하기 전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매출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꿈이 좀 큰 편이어서 야망이 있는 편이요? 꿈이 큰 편이어서 이제 내가 여기 서른 되기 전에 통장에 선생님 나이가? 저 24살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통장에 다시 이어서 해봐 너무 부끄러운데 통장에 내가 서른이 되기 전에 네, 억 단위니까 거의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것도 하고 뭐 다른 투자도 하고 이것도 그치, 해서 그치. 내가 서른 되기 전에 5억을 통장에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영앤리치인데? 원래 꿈은 크게 그쵸, 갖는 그쵸. 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랬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야만큼 선생님이 생각하는 첫 달 매출 예상액이 얼마였어요? 첫 달은 아무래도 지인분들 주문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 당시 카페도 좀 하고 있고 퓨전 떡케이크도 팔아서 그래도 첫 달은 매출이 한 6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나왔어요. 진짜요? 네. 첫 달에 600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지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떡 케이크 6만 원이면 10만 원 내고 주문해 주시고 이런 게 조금 많았어서. 그리고 카페도 하고 그때는 배달의 민족도 하고. 근데 이제 순이익은 좀 다르니까. 그치. 매출이 그 정도였다. 그래서 그럼 첫 달은 지인들이 해주셨고. 네. 그럼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이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평균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예요? 정확한 매출은 공개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냥 회사 다닐 때보다는 못 벌었어요. 그러면은 600에서 떨어진 건데. 네, 확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홍보도 많이 된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그 당시 인스타 피드를 봤을 때 저였어도 주문하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보완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포토존도 배경지나 아니면 소품 같은 거 놓고 찍기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도 쓰고 있고 인스타 피드도 전보다는 조금씩 예쁘게 바꾸니까. 원래는 제가 그냥 하얀 테이블에서 찍었었는데 하나를 추가하니까 다음 달에 뭐 몇십만 원이 매출이 오르고 또 뭐 하나 추가하니까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다시 또 올라서. 그렇지, 자연업이 네. 약간 그런 매력이 있죠. 네. 내가 변화한 만큼 뭐가 반응이 오면 재밌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 매출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멘탈이 바사삭 했을 텐데 그 멘탈을 부여잡고 했던 경험이나. 일단은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멘탈이 떨어졌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때는 없고 그냥 당연한 거다? 그냥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했지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왜냐면 공방을 혼자 운영하니까 의외로 선생님들이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네. 눈빛이 흔들림이 없어. 아,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 만족해서. 완전 만족도 200%?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이 직업에 대한 네. 만족도가 몇 정도 돼요? 아직 저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 80이라고? 80? 네, 좋아요. 80. 선생님이 느꼈을 때 직장 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뭔가의 장단점이 있어요? 공방이랑? 저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짜여진 틀 안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조금 더 제가 제 기준에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하는 걸 좋아해서. 아무래도 회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가야 되지만 공방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생님 공방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적 없어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일을 도와주세요. 근데 집에서는 엄마가 갑이고 제가 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방에서는 제가 사장이니까 갑이 되고 엄마가 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공방에서조차 엄마가 갑이니까 일하면서 가끔씩 내가 사장인데 왜 혼나야 되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엄마 없었으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비타민 주사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 따로 체력 관리는 하세요? 저는 잠자는 게 체력 관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끝나면 친구 안 만나고 집가 자요. 하루 종일 자요. 쉬는 날은 안 깨고 제가 24시간도 잘 수 있거든요. 그 잠으로 보충하는 것 같아요. 그럼 24살이면 네. 친구들이 이제 막 만나서 놀고 이럴 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은 없었어요? 네, 일단은 친구들이 다 여기 지역에 사는 동네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공방은 아지트처럼 사용을 해서 가끔씩 놀러 오기도 하고 끝나면 여기 근처가 다 저희 원래 노는 동네여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방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보시거든요.
그분들께 공방 운영할 때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해줄 게 있어요?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이 없어서 멘탈이 약해지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고객님들과 이제 주문 대화하면서 아니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에요. 제가 그전 회사도 고객들과 이제 접촉하는 그쵸. 그런 거여서 그게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픈하기 전에? 네, 오픈하기 전부터 너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너무 큰 꿈을 꾸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통장 5억 이런 거 해놓지 않고 그냥 작은 꿈부터 이제 점차점차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픈하고 나서의 선생님 목표 매출이 있어요? 아, 네. 저 목표 매출은 일단은 한 순이익으로 계속 순이익으로 계속 500씩 가져가고 싶어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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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월세 그럼 얼마예요, 지금? 여기가 부가세 같은 거 포함해서 70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부가세도 없고 관리비도 없어서 딱 45만 원만 내면 됐어서 괜찮았다. 근데 여기는 관리비까지 있어서 관리비까지 내면 딱 두 배? 9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다 넘어와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죠, 지금은? 네, 아예 금액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처음부터 오픈하는 사람이 뭐 90, 100 이런 데 들어가기엔 사실 너무 부담스럽죠. 네, 처음부터 하기에는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는 저도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은? 물건들은 제가 다 가져온 거여서 간판이랑 싱크대, 바닥까지 해서 500만 원 조금 안 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집기는 다 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처음 오픈했을 때는 기억나요? 네, 처음 했을 때는 집기 다 포함하고 부동산 비용 빼고 집기랑 뭐 이런 거 인테리어 비용 해서 1,0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오, 그 잘했다. 근데 그때도 다 셀프로 해가지고 셀프로. 조금 저렴하게 하기도 하고 공방이 작아서 할 것도 없었어요. 그치, 7평에 1,000만 네. 원이면. 근데 셀프로 할 때 아쉬운 거 없어요? 아, 이런 건 다음에 맡겨야겠다 뭐 이런. 아, 바닥 철거 이런 거를 좀 반셀프로 했었어요. 원래 이제 불렀는데 업자를 업자분이 너무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반은 업자분이 하시고 반은 저희 아버지가 답이 웬만하면 아 그리고 싱크대도 제가 페인트칠을 전 가게에서는 다 했었거든요. 싱크대? 네, 이제 나무로 했었어가지고 나무 제작만 맡기고 페인트 칠은 제가 했는데 그걸 하면서 다음에는 무조건 그냥 싱크대를 맞춰야겠다. 무조건. 그리고 더 쌌어요. 결론적으로. 훨씬 싸죠. 네, 훨씬 싸고 깔끔하고 네. 튼튼하고. 선생님, 네.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블로그 광고 아니면? 블로그 광고하고 있어요. 지금 보기 좋은 케이크 회사 쌤 판매하고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지금은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랑 그리고 백일떡, 돌떡 그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에서 했던 퓨전 떡케이크 이런 거는 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앙금플라워, 백일떡 요게 메인인 거죠? 네. 그럼 앞으로 하고 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아, 저 도라지 전가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샘플 만들어서 다 선물 드렸고 다시 또 주문해서 그 세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가하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요즘 최대 고민이 있어요? 이제 새해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창업반을 이제 완전히 정식적으로 오픈을 클래스를 오픈을 하려고 해서 교재도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은 정규반까지는 한 분 이렇게 수업하고 계신데
진짜요? 네, 근데 창업반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2023년에는 조금 홍보가 잘 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2023년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잠깐만. 여기를 갑자기 내리쳐서. 자, 보기 좋은 케이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저희가 2023년 맞이해서 창업반 클래스를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새해 맞이 성착수 세 분께 제가 지금 1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가 애초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할인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10주 과정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교재도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놓은 것만 40페이지가 되고 조금씩 더 추가할 예정이고 또 마지막 주차에는 창업반분들을 위해서 쌀 디저트, 구운 찰떡 같은 거를 무료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상 보기 좋은 케이크였습니다.